소다 던전 2 2편에 이어서 3편입니다. 우선 2편 마지막에 300층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899층까지 깨놨습니다. 사실 300층에서 찍고 400층에서도 찍었습니다. 400층에서 찍었을 때 다음 차원으로 넘어갈 때 유물을 선택할 수 있는 개수가 3개에서 2개로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00층을 깨면은 모든 유물을 모으니까 500층 깨면 엔딩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500층을 깼는데 놀랍게도 유물이 3개가 더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5개의 유물이 있고 아래 3개가 또 3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택을 하고 계속 넘어왔는데 대체 어디가 엔딩인가 싶어서 보니까 천층에서 어둠군주를 잡으면은 클리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분에 찍어둔 부분은 전부 통편집을 하고 이번에 2편에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새로 찍어서 영상에 담고 900층 어둠군주 잡고 이제 엔딩을 볼수 있는 천층으로 가서 천층에 어둠군주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3개를 안 봤더라고요. 제가 이걸 사놓고 안 써봤더라고요. 근데 뭐 간략하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검성이랑 사냥꾼은 이런 식으로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셰프는 여기서 이렇게 고용을 해야 되고요. 이 구성 슬롯은 제가 이제 쓰는 파티를 저장해 놨다가 이 금액을 주고 바로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저번 시간에 안본게또몇개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돈을 정수로 변환해주는 분수입니다. 분수 맞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70개가 정수가 되는 거죠. 일로 가시면은 이건 이제 펫 건물. 여기서 펫을 추가해서 구매를 하시면은 각종 능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을 내서 뭐 골드를 추가로 받는다던가 지금 정수를 받는 걸 쓰고 있고요. 이건 이제 기본으로 주는 거, 체력이 올라가는 거를 기본으로 줍니다. 그 외에 뭐안한거 있나? 업그레이드 할 만한 건다 했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아이템 쓰지 않아도 저게 체력이 보이는 것도 했고요. 코디 같은 것도 저장을 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저장을 하게 되면은 다음에 고용을 했을 때이 코디를 입고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의 능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안본게 하나 더 있죠. 투기장. 이거 스크립트는 제가 몇번좀 써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흑마법사 거고요. 보스나 미니보스, 뭐 던전보스 이런 녀석들은 이렇게 기본 공격으로 때리게끔 설정을 하고 다른 적들은 이제 녹신 같은 마법을 써서 이제 편하게 잡을 수 있게끔 적이 한 명이어도 마법을 써서 잡을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게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출발을 해보면은. 이길 수 있나 근데? 요리사는 제가 컨트롤 안 해도 자동으로 싸웁니다. 검성 같은 경우에 지금 스킬 두 개죠. 원래는 이제 하나입니다. 두번 때리는 게 있고요. 이 스킬 같은 경우 다른 스킬과 다르게 치명타가 터지고 아, 한번 쓰면은 다음 턴은 못 쓰게 됩니다. 이 사냥꾼 같은 경우에 적을 쓰러뜨리면은 적의 영혼을 흡수해서 같은 적을 상대할 때 추가 데미지를 주는데 지금은 흡수를 못 했네요. 두 번째 스킬 같은 건뭐 기절하는 거고요. 아, 방금처럼 요리사는 파티원이 있으면 공격을 전부 회피합니다. 이렇게 이제 같은 편이 죽으면은 공격에 맞게 되죠. 때릴 때 이렇게 음식도 만들어서 제가 갖게 됩니다. 이렇게 잘 피해. 요리사 설마 이겨? 에이, 설마. 어림없고요. 뭐 이기면 보상을 받는 거고요. 지면 이렇게 해서 강퇴당하고요. 이제 2시간 뒤에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900층 보스를 써드리러 가죠.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예, 이렇게 지금 몇 차원 동안 몇백 층 동안 저를 능욕하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보스인가? 아, 저도 스펙업을 한 다음엔 처음 보는 건데,
이 고기에서 고기를 줍니다. 그럼 체력이 제가 기억하기로 4천인가 6천인가가 찰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 기계를 먼저 부셔야겠죠. 아직 못 부셔봤습니다. 이 데미지면 깨겠는데 순식간에? 아! 50 뭐야! 하, 그냥 때려!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깨지는 건가요? 뭐 강해지지도 않네? 아 뭐야 이게? 아 이제 죽을 때가 됐네요. 어둠군주. 무조건 도망가겠지만 이건 우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 탄산수, 시원한 바람, 따스한 햇살. 그런데 우린 던전에 틀어박혀 싸우고 있지. 그게 운명인지 그냥 운이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 마치 이제 코로나를 여기까지. 그런데 내게 아이디어가 있어. 이번엔 진짜 아이디어야. 농담도 함정도 속임수도 없어. 이런 말을 이 900레벨 올 때까지 몇 차원 동안 계속했어요. 멘탈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 차원에서 내게 감사하도록 해. 뭔가 해결법을 찾았다는 것 같은데? 이젠 정이 들것 같아. 새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제작할 게 생겨? 이게 뭐야? 전설 무기. 오, 야, 이거 좋다. 사실 이런 거 크게 필요 없더라고요. 이게 이런 것만, 이것만 열심히 올리면 됩니다. 공격용물 이런 거. 이동시켜 주셔야죠. 안녕, 그래, 나는 마법사야. 아, 포탈 스톤, 워프, 일이 많아 보이는데. 난 낮잠을 자야 돼서. 참고로 9차원 넘어올 때 마법사들이 이제 보통 차원마다 넘어오면 말을 거는데 얘는 말을 안 걸었습니다. 이 900층 깰 때까지 계속 자고 있었나 봐요. 가자. 마지막이다. 에헤헤. 뭐죠, 얘는? 아, 원래는 항상 나오던 녀석 나왔습니다. 누구 기다리고 있어? 안타깝군. 사실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널 기다리고 있었거든. 지금 처음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항상 나오던 녀석 나왔습니다. 800층까지. 좀 정확하게는 네 파티원들이겠지만, 어쨌든 하나가 오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과 같으니까. 전에 만난 적이 있지. 하지만 이미 잊어버렸을 거야. 상관없어. 곧 이해하게 될 거야. 오오 잠깐만요. 이거 성 엄청나게 변했는데? 최종전이라 이건가?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절대 서로에게 우편을 보낼 수 없음을 공지한다. 위반 시 사형에 처한다. 암흑군주. 제가 편집하면서 눈치챘는데 프롤로그에 나왔던 어둠군주랑 제가 100층에서 만났던 어둠군주 있잖아요. 계속 만났던 애. 걔랑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시꺼멓더라고요. 프롤로그에 나왔던 애는. 걘가 본데. 마법사와 먼저 대화해야 됩니다. 미안, 친구들 누구에게도 이런 운명을 부여하고 싶지 않았어. 너희는 암흑군주가 간섭한 바람에 이 황무지 같은 차원으로 빨려 들어온 모양이야. 암흑 존재는 4차원에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거든. 녀석은 이곳에 남아 자신의 힘을 기르고 있어. 하지만 녀석은 곧이 차원을 벗어나 자신의 타락을 사방으로 퍼뜨리려 할 거야. 나도 도울 수 없어. 너무 강한 녀석이거든. 아, 여기 차원이 아니라 유적으로 돼 있네. 여기 있는 녀석이 이제 나가서 다른 차원도 박살낸대요. 만나서 반가워. 솔직히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정말 너 맞아 믿을 수 없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 얘가 걘가 보다. 그 과거로 보내는 거 프롤로그에서 줬던 애. 얘 친구가 떠올랐어. 왜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를. 오늘 이 여관에는 강력한 자살이 가득한 상태로군. 하, 고마워. 우리들을 도와줘서 말이야. 마법사 신경 쓰지 마. 요새 감성적이거든. 승률이 낮은 건 사실이야. 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뭐 다시 1000층까지 올라가야죠. 이제는 자동 전투로도 1000층 가까이 올라갑니다. 스펙이 많이 올라가서. 물론 올라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감수해야죠. 아. 같은 곳에 앉아있네요. 80레벨입니다. 아, 1000레벨. 우주의 역사를 직접 보고 싶다면 와라. 오! 쿨해! 별 대사 없어. 980층 돌파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네? 천층 해서 할 말 다 할 건가 보네요. 쿨하네요. 자, 999층에 왔습니다. 이제 보스죠? 최종 보스. 좋아, 딱 죽을 시간에 맞춰서 왔군. 하지만 우선 모든 악당이 그러하든 나도 내게 내 모든 계획을 밝혀주겠다. 아유, 코앞에 오니까 갑자기 말이 많아졌습니다. 계획은 이래. 우리 모두 선악은 서로 정반대 속성이라는 걸 알고 있지.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악이 아니라 어느 두 지점을 고른다 해도 두 지점은 서로 정반대라고 볼 수 있어. 그렇다면 뭐하러 어둠이라는 평범을 선택해야 하지? 세상에는 암흑이 있는데 말이야. 물론 과도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난 이걸 가능성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바로 암흑군주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 진정한 검정을 만들려면 온갖 색조를 다 섞어야 돼. 그래서 나는 차원에서 차원을 여행하며 악의 콜라주를 완성하기 위해 군주들을 붙잡았지. 나를 뒤틀렸다고 해도 좋아. 상관없어. 내 친구는 내 마지막 수집품이 될 거야. 탐욕, 불안, 동요, 완벽한 조합이야.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상한 녀석이기도 하고 사실 추적이 쉽지는 않았어. 이 차원에서 저 차원으로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난 잠복하고 기다렸지.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인내심이 필요했지만 드디어 발견한 거야. 너희가 날 따라오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어. 무대를 감상할 사람이 있으면 난 좋거든. 그만 말해. 사악한 계획에 사악한 계획 공개는 이걸로 끝이야. 이제 다리를 좀 풀어야겠군. 말하니까 바로 끝내주네. 첫 레벨입니다. 12,000 체력. 그렇게 많진 않네요. 저번 보스랑 같네요. 싸워봐야 알겠지만. 독을 걸겠습니다. 안 걸리고 있고요. 어? 어? 별로 안 센 것 같은데? 으흠흠흠. 좋아. 매우 좋아. 준비하고 왔나? 메테오 엔딩만 아니면 돼. 아, 13,000? 그게 뭐야? 잘림목 뭐야? 어둠군주잖아.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여러분 못 보셨겠지만 300층의 보스는 이 혼돈군주란 녀석이었고요. 어둠군주가 이제 성에 못 들어가고 이 녀석이 있었습니다. 얘가 800층이었을 거예요. 얘가 600층이었나? 있었는데 다시 등장 안 할 줄 알고 통편집했는데 이렇게 등장해서 엿먹이네요. 힐러부터 차례네? 어디까지 내려가서 바느질 하는 거니? 아니, 몸이 어딨는 거야? 화면 밖으로 나갑니다, 못이. 전혀 못이 안 박히고 있는 것 같은데, 내려간 위치를 보면은. 턴이 안 가네? 뭐지? 불안하게 왜 저러지? 어? 저게 다야? 기절 볼트. 기절? 데미지는 별로 안 세요. 근데 힐러가 기절해버리면 좀 크겠죠? 걔네만 맞춘다고? 아, 여기 맞추면 위험한데? 한 번 더 힐하지, 혹시 모르니까. 뭐야? 어? 별로 안 쓰잖아. 어? 이긴 거 아니야? 잠깐만. 뭐야? 흑. 우선 여담이지만 여기 편집돼서 안 나오지만 어둠 군주랑 이 빛의 군주는 굉장히 셌습니다. 얘보다 셌던 것 같아요. 버틸 수가. 어둠이 흑. 부활했다. 잘했어 친구들. 아, 참고로 이 빛 군주는 착한 녀석입니다. 얘는 아예 녹화를 안 했어요.
이거 굉장히 이제 어둠 군주들이잖아요? 악당들인데 얘는 착한 녀석이에요. 성격이 나한테 살해당할 때까지 착했습니다. 이 녀석이 공격해서 이 녀석을 공격해서 이 세상에서 없애줘. 방심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이 감옥을 탈출할 수 있을지 확신은 없지만 그리고 다른 곳에서 너를 만나게 된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어. 어둠 여왕이었을 거야, 쟤는. 브라보! 내 평생 많은 패배자들을 봤는데 아, 이 암흑 녀석은 그 중에서도 최고야. 녀석이 못생긴 나짝을 소매시켜 주라고. 어둠 군주다. 아, 진짜 내가 할수 있는 거야? 에헴. 이봐, 암흑 친구, 즐거운 시간이었어. 너, 그거는 꽤 강한 악당이었어. 그건 인정하지. 하지만 넌, 네 상대를 알지 못했던 거야. 이 파티 말인데, 끈질겨 포기를 몰라. 천층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짜증난다고 했겠지. 네가 녀석들을 몇 번이나 이겼는지 상관없어. 오! 실수로. 그래, 별말 아니었겠죠? 그러니, 내게 처음부터 생사는 없었던 거야. 아, 그리고 그래. 난좀 이상하고, 불안증이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죽는 것보단 낫잖아. 죽은 것보단 낫잖아. 같은 어둠 군주로서 네 마음 이해해. 진짜야. 하지만 결국 너도 해내지 못했어. 무가치하고 비참하게도 너는 완벽해질 기회가 있었어. 그런데 그러는 대신 그 기회를 모욕해버렸지. 이 말을 기억해. 암흑군주는 어떠한 개인이 아니다. 그것은 필연이야. 그것은 현실이다. 항상 가장 밝게, 그리고 가장 어둡게, 그것이 바로 극단의 본질이다. 녀석들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 최소한 아직까지는 말이야. 하지만 모든 것이 그러하듯, 이것도 시간 문제야. 말 되게 많이 했습니다, 죽기 전에. 아, 이거 여기까지 찢어진 것까지 나왔다. 아, 근데 나는 얘를 없애버리고 싶은데, 놀랍게도, 얘가 막타를 치네요? 어떻게 된 거죠? 새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먼저 보겠습니다. 방사능 슈트. 와. 우라늄 막대. 여기서부터 이제 무한모드가 되는 거겠죠? 뭐 다른 대화할 거 없나? 여기 법사가 있네? 술집 먼저. 대단해. 사실 별로 가망이 없는 일이긴 했어. 하지만 느낌이 좋았다고.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잿더미 냄새에 슬슬 익숙해지던 참이었거든. 그걸 소다 맛으로 만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잿더미 소다. 형편없는 생각이었어. 좀더 노력해보지. 이게 다야? 아니 뭐 없어? 영웅에 대한 찬사 없는 거야? 어둠 군주는 어딨는 거야? 해냈어. 이 바보들이 정말 해냈어. 의심하지 말걸 그랬어. 나처럼 우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너라도 조금은 염세적으로 됐을 거야. 빨리 상태 좋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건할 수 있겠지. 네 친구는 이미 다른 천으로 떠나서 너도 같이 떠날 거지? 어둠 군주가 제 친구인가 봐요. 아, 진짜 길었다. 아, 다른 사람도 이동하죠. 내 사과를 받아줘. 아, 나왔구나. 저번에 내가 차원 간 지역에 들렸을 때 암흑 군주가 네 위치를 추적해서 너를 원래 가여있던 길에서 끌어내렸던 것 같아. 난 보통 그런 일이 벌어지게 두지 않거든. 그런데 전에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없었어. 그래도 오히려 잘 됐지. 네가 실수로 간섭하지 않았다면 암흑 군주가 온 우주를 파괴했을 테니까 말이야. 아, 내 덕에 살았다. 아, 저에도 말했듯이 나는 그런 일을 간섭할 위치가 아니야. 하지만 녀석이 차원 간 지역 남용으로 내 입맛이 좀 썼거든. 유학하지만 나 너를 응원하고 있다는 뜻이야. 네 친구를 따라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게 어때? 친구라고 불러도 되지. 지난 차원에서 전부 끝난 것 같아서 말이야. 아니면 그냥 지인이라고 해둘까? 마지막 유물 잊지 말고 가져가. 마법 부스터네? 좀 특별한 거 주면 안 될까, 마지막은? 저 친구 목적지가 아까워지고 있어. 나중에 또 보자고. 이것도 이제 골라서 먹을 수 있던 목록 중에 있던 겁니다. 다른 걸 골랐을 뿐, 제가. 아, 칠흑 같은 암흑. 뭐야. 우와, 이 소다는 장난이 아니네. 이제 이해가 돼. 어쨌든 이곳은 그 암흑 녀석이 우주를 파괴하기 전에 내가 만들고 싶었던 곳이야. 그 일은 행운을 빌게. 내가 엄청난 최후의 일격을 날리긴 했지만 딱히 누가 기록하는 것도 아니잖아. 사실 내가 기록하고 있지만, 그거 알아? 넌 내가 필요해. 우리가 한 팀을 이루고 새로운 던전을 습격하는 일대기를 쓰는 거야. 오!
같은 팀 해주겠대요? 휴식도 취하려고 해봤지만 휴가도 가봤어. 하지만 내피 속엔 전투가 흐르고 있어. 내 말뜻을 이해할 거야. 들어봐, 나는 한 명뿐이고 가격도 비싸지만 레벨을 좀 올라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 말을 걸어줘. 오, 야, 기본 능력이 이렇게 쎄? 능력 좀 볼까요? 속도 50%. 속도가 높으면 아마 턴이 한번더 돌아온다던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마법 부스트는 아예 없네요. 물리 부스트도 아예 없고. 그림자 썰기. MP를 10이나 먹어요. 못바그가 MP를 2 먹습니다. 2. 2개. 아, 물리 그룹에게, 전체 강력 5배 데미지. 못바그보다 세네? 그것도 전체고. 파티 규모에 따라 데미지가 커집니다. 다크 모멘텀. 먼저 시작하며 보너스 턴을 받습니다. 와, 보너스 턴을 받는데요. 선으로 그림자 썰기가 된다는 거네. 이거는 뭐 여러 명안 되겠죠, 셰프처럼. 오. 아이템은 뭐, 낄수 있는 한도가 있네. 이제 이러면 무한 모든 건가? 전사의 차원에 온걸 환영해. 더 크고 멋진 숫자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지. 어디 보자. 주변이 좀 친숙해 보이지? 그건 다 의도된 거야. 고향 차원을 떨리게 해주려고 그런 거거든. 아주 합리적이고 편리한 이유지. 재미없기도 하고 말이야. 다행히 내가 환상마법이 좀 뛰어나. 즉 뭔가 다른 형태로 보이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나와 얘기 좀 하자고. 적절한 가격으로 이곳을 멋지게 바꿔줄 테니까. 그럼 넌 여기 오면서 대부분의 골드를 잃었어. 물론 넌 전투를 마쳤으니 그 정도 돈은 금방 벌어올 수 있을 거야. 즐거운 시간을 보내. 야, 유물 겁나 많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유물의 종류는 이게 마나, 공격력, 체력, 골드 습득량, 그리고 치명타 확률, 체력 재생력. 이게 있으면 이제 턴이 끝날 때마다 체력이 자동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정수 획득량, 공격력 부스트, 공격력 개수가 올라가는 거죠. 이건 이제 마법 개수가 올라가는 마법 부스트. 이건 뭐죠? 치명타 데미지가 올라간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열쇠, 경험치, 광석 발견, 상태 저항, 데미지 반사. 데미지 반사는 이제 맞으면은 데미지가 반사되는 걸 거예요. 아, 다본 건가? 아, 진짜 길었다. 뭐야? 아, 잊을 뻔했네. 여행을 하면서 뭐든 잡동사니가 있는데 말이야. 이 아이템들은 다양한 효과다. 아, 다양한 효과를 내. 유용하거나 흥미롭거나 이상한 물건들도 있지. 어쨌든 이건 다 구하기 어려운 물건들이야. 즉, 가격이 비싸다는 거지. 희귀품 가게에 먼저 들러 확인해 보라고. 어떻게 확인해? 편의성이네. 여기서부터는, 아, 이거는 좋다. 이거는 올라갈 때한 700원 정도 내는데 이걸로 이제 싹 해버리면은, 정수로 다 바꿔버리면은 올라갈 금액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방지해주는 건가 봐요. 아, 뭐 다른 거 있나? 다른 거 없겠지? 다 없을 겁니다, 이제 뭐. 있었으면 스토리 부분에서 됐겠죠, 뭐. 일단 소다 중독자라도 모아서 좀 올라가 볼까? 암흑군주를 봐야 되니까. 제작은 이거는 좀 진행하면 풀립니다. 대사도 없네, 얘네들, 목수 같은 애들은. 가자. 그림자 썰기. 오. 150 데미지. 비교해볼까요? 146.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네요. 아, 잘 봤습니다. 아,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저기, 어둠의 군주는 확실하게 좋네요. 마나가 좀 많이 들어서, 이게 많이 못쓸것 같긴 한데, 아이템으로 좀 메꿔줄 수 있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마나 젠을 개인적으로 원했거든요. 이제, 흑마법사가 마나가 좀 이제 많이 소모가 되니까. 마나 젠 유물은 아예 없네요. 체력 제한은 있는데. 있으면 너무 사기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소드던전 2였습니다. 전사의 차원이 이제 무한 차원인가 봐요. 그래서 올라가는 건 이제 무한대로 올라가는 거고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막 몇만 단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올라갈 필요 없겠죠. 저는 엔딩을 보는데 만족을 합니다. 아, 어둠의 군주를 쓰러뜨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암흑군주가 나타나서 암흑군주 쓰러뜨렸고요. 어둠의 군주는 제 동료가 됐네요. 그것보다 탈출한 그 빛의 군주인가 어둠 여왕인가 걔네들은 뭐야? 뭐 이런 데로 나타나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재밌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도바!